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만나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었고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희한한 것이죠. 어쩌면 은혜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얻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 눈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그냥 대충 주시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양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고 그 전날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지만 안식일에는 전날 거두어 저장해 두었던 만나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틀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실 때와 이틀치의 은혜를 주실 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치고 남아서 버릴 만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물질을 채우실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지 차고 넘쳐서 남아 돌 만큼 부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면 다 쓰고 죽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지 겨우 하루 살 정도만 주시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날의 은혜를 구하며 그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죠. 오늘 두세 배의 만나를 거두면서 두세 배의 감격을 누리고 다음 날 이틀 사흘 동안은 광야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때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맞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은 이 만나의 축복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멈추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만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스스로 경작해야 할 때에는 만나를 멈추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기와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까? 그 때에 맞게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와 묵상, 목회와 사역 등에 있어서 그 시기와 양에 맞는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매일 해내야 하는 작업 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내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그릇으로 그렇게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